맨날 이런 투수들과 상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한테 막 엄하게 말씀하시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야구 선배로서 저한테 해주시는 이제 말씀이시고 저도 반성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런 건 잘 안 듣고요. 좋은 말 해주신 분. 저희 스포츠 매거진 출연이 두 번째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저희 스포츠 매거진 출연이 두 번째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기억 안 나세요? 네. 제가 그 옛날 영상 찾아봤는데 지금 볼까요? 아니요, 안 볼래요. 어, 준비해왔으니까 같이 봐요. 같아요. 타임. 네. 아,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스탑. 아, 참, 안 봐요. 아, 그럼. 스탑. 그거 맞죠? 백호랑 나왔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입니다. 연락에 못 고치지 좋아 반전 어이 좋아 반전 예! 그러면 노래 시키시려고요? 아, 안 시킬 때니까 같이 봐요. 아 싫어요. 노래 부르는 내 자신을 다시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저는 볼 수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요즘도 노래를 좀 즐겨 부르시나요? 그럼요. 저는 뭐 저희가 사실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시키면 바로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선수들도 있고 또 밑에 후배들도 있는데 선수들 운동하니까 방해되면 안 되니까 네.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다. 입고 지지고 묻고 입어주고 쳐져 영원할 것 같던 freezing 이제 큰 꿈을 꿔봐 우린 내 가치가 내 같은 sky 높이 날아 set me free 내년 시즌에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어로즈 팬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즌에 키움이 이제 가을야구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아쉽게 그때 6차전에서 SSG한테 패하면서 준우승을 했는데 눈물을 흘렸었어요. 저 눈물 안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MBC 저도 봤어요, 그거. 아쉬운 마음은 네 아쉽습니다 진짜 악마의 편집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편집 그거 자막이랑 그러면 해명을 한다면 해명을 하자면 경기가 끝나고 많은 선수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사실 막 가슴이 아픈 건 있었는데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구단 직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정말 막 고생했다면서 어깨동무하면서 이제 걸어갔는데 그때 제가 아쉽다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본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눈물을 약간 참으려고 이렇게 하늘을 본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좀 심정은 어떠셨었어요? 솔직히 최선을 다했고 누구 하나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받아들인 이제 성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어요. 올해 목표는 당연히 그러면? 네, 우승이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팀적으로는 무조건 우승을 해서 일단 팀한테 보답을 해주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한국 팬분들하고 잠시 이제 빠이빠이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올 시즌만 보면은 주장으로 뛰게도 됐잖아요. 네. 팀을 어떻게 이끌겠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저도 이제 아직 어리고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운동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준다면은 밑에 후배들도 알아서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운동장에서 플레이로 보여드리는 그런 주장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뛰어넘으려면 2년 연속 MVP를 수상하면 또 아버지는 세우지 못했던 기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사실 큰 목표는 아니고요. 이미 아버지를 뛰어넘은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아버지는 2년 연속 타격을 못해보셨거든요. 네, 저는 했고 아버지는 못해보셨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만의 야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름대로 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야구를 하면 된다 생각해서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 야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없고요. MVP 같은 경우는
타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또 중간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제 같은 팀에서 먼저 이제 빅리그로 갔잖아요. 혹시 이정우 선수한테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랬나요, 최근에? 많이 해주죠. 제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 선수생활 했을 때도 저랑 룸메이트를 썼었고 미국에 갔을 때도 꾸준히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어떤 거를 주로 물어보세요? 그냥 뭐 밥 어때요? 아, 그런 거? 밥 어때요? 뭐. 누구누구 투수 공 어때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경기하면 안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은 6일 경기하고 하루 쉬잖아요. 근데 미국은 막 20경기 연속 경기하고 쉬고 서부에 있다가 동부 원정 가면 시차도 달라지는데 이런 거 안 힘드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은 정말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제일 기억에 남는 뭐 조언이 있다면? 하성이 형은 뭔가 어떻게 해라 이런 조언보다는 항상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무조건 여기 와서 잘할 거니까 다치지만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자신감만 심어주는 말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빅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강점, 무기,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제일 자신이 있어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공을 맞추는 컨택 능력이니까 컨택 능력에서만큼은 정말 거기서도 밀리지 않을 그런 경쟁력을 좀 키워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좀 보여주고 싶다. 네,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야구선수 이정우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아버지가 야구 선수셨다 보니까 뭐 야구 도구 같은 건 솔직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풍족했고 남부럽지 않게 이제 커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도 야구 선수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로 좋은 선수로만 남는 게 아니라 좋은 인간, 좋은 사람으로도 남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포츠 매거진 팬분들께 인사나 각오 한마디 해주시면. 프로야구가 개막을 시작하였는데요. 올 시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WBC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긴 하지만 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마음 잊지 않으면서 항상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